성자 파드레 피오는 그의 생애 동안 여러 예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중 일부 예언은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다른 예언들은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동안 했던 가장 무서운 예언 중 하나, 즉 3일의 어둠에 대한 예언은 아무도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3일의 어둠 예언이 무서운 계시로 여겨지는 걸까요? 성자 파드레 피오가 남긴 이 무서운 예언이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가올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파드레 피오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본명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로, 1987년부터 1968년까지 살았던 이탈리아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카푸친 수도회 수도사였으며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는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인 피에트를 지내서 주세페와 그라치아 포르지오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자랐으며 종교 생활에 관심을 보였고 15세에 카푸친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그는 1910년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산 조반니 로톤도 마을에 배정되었습니다. 1928년에 파드레 피오는 스티그마타라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여전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신비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몸에 나타난 스티그마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입은 다섯 상처였고 그의 손, 발, 옆구리에 나타났으며 강한 고통을 동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티그마타는 역사상 다른 성인과 신비가들에게도 보고된 드문 현상이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종종 큰 성스러움과 영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상처들은 주기적으로 피가 흘렀으나 감염되지 않았고 장미향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처들은 저절로 치유되었다가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 상처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인증되었습니다. 스티그마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외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다가올 3일의 어둠에 대해 마지막 경고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내용이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 대답들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바티칸이 임명한 헤럴드 위원회에 개인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서 파드레 피오는 주님께 받은 계시의 진실성과 현실성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삶과 하나님께 받은 은총, 그리고 스티그마타의 은사를 묘사했습니다. 그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의 큰 사랑을 너에게 드러낼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내게 기도하고 속죄를 하여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권고하여라. 은혜의 때를 따르지 않았기에 내가 불충한 백성을
방문할 날이 가까이 왔다. 기도에 견고히 서라. 그러면 너의 대적이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백성에게 항상 준비하라고 전하여라. 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의 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모두 찾을 것이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해와 달, 하늘의 별들을 주의 깊게 보아라. 그것들이 지나치게 동요하고 불안해 보일 때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라. 파멸의 천사가 너의 문을 지나갈 때까지 기도와 경계 속에 연합하여 있어라. 이 날들이 단축되도록 기도하라. 기도하고 속죄하며 열심히 살고 고행을 실천하여라. 위대한 일들이 걸려있다. 기도하라. 사람들은 마치 악마의 결혼 피로연이나 가면 무도회에 가는 것처럼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옥의 나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를 도와 영혼들을 구원하여라. 죄악의 잔은 넘쳤다.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동반될 보복의 날이 가까이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으며 세상은 거짓된 안전 속에 물들어가고 있다. 신성한 심판은 천둥 번개처럼 그들을 칠 것이다. 이 신을 모르는 사악한 자들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처럼 무자비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사악함은 오늘날 인류의 죄악에 비할 바가 아니다. 창문을 잘 가려라. 밖을 내다보지 말아라. 여러 날 동안 충분할 축복받은 촛불을 켜라. 묵주기도를 드리고 영적인 책을 읽으며 영적 성체 조배의 행위와 사랑의 행위를 하여라. 이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기쁨이 된다.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팔을 벌리거나 땅에 엎드려 기도하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여라. 자연의 힘이 움직일 것이며 불의 비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날 동안 동물들도 잘 보살펴라. 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창조자이자 보호자이다. 내가 몇 가지 신호를 너희에게 줄 테니 그때에 그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라. 나는 선택받은 자들의 재산을 보존할 것이며 그들은 이후에도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도 마당을 가로질러 가지 말고 심지어 동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라도 밖으로 나가지 말라. 밖으로 나가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창문을 잘 가리라. 나의 선택된 자들은 나의 진노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불의 허리케인이 구름에서 쏟아져 나와 온 땅을 덮을 것이다. 폭풍, 나쁜 날씨, 천둥 번개, 지진이 이틀 동안 지구를 뒤덮을 것이다. 끊임없는 불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매우 추운 밤에 시작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은총의 상태에 있고 나의 어머니의 보호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없을 것이다. 이 방문에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징조와 지침을 주겠다. 그 밤은 매우 추울 것이다.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천둥 소리가 들릴 것이다.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집 밖에 누구와도 대화하지 말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의 죄를 뉘우치며 나의 어머니의 보호를 구하라. 지진 중에는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묵상되어야 한다. 이 충고를 무시하는 자는 즉시 죽게 될 것이다. 바람은 독가스를 실어오며 그 가스는 온 지구에 퍼질 것이다. 무죄하게 고통당하고 죽는 자들은 순교자가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할 것이다. 사탄은 일시적으로 승리할 것이나 3일 후에 지진과 불이 멈출 것이다. 그 다음 날 태양이 다시 빛나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온 땅에 평화의 영을 퍼뜨릴 것이다. 이 가장 끔찍한 시련을 살아남은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감정에 사로잡힐 것이며 이는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주어지는 벌이다. 이 일들이 곧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무관심한가. 이처럼 전례 없는 사건들이 곧 다가올 텐데 준비하는데 얼마나 무심한가. 신성한 저울의 무게가 땅에 닿았고 아버지의 진노가 온 세상에 쏟아질 것이다. 나는 이전에 수차례 그랬듯 다시 한번 세상에 경고하고 있다. 그날 완전한 어둠이 내리면 아무도 집을 떠나거나 창밖을 보지 말라. 어둠은 3일 동안 지속될 것이며 셋째 밤에 별들이 다시 빛나고 다음 아침에 태양이 다시 떠오르며 봄이 시작될 것이다. 어둠의 날들 동안 나의 선택된 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잠들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선택된 자들을 모을 것이다. 지옥은 마치 자신이 온 땅을 차지한 듯 자만할 것이나 나는 땅을 되찾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수없이 경고했으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특별한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다. 그러나 사악함이 정점을 찍었고 벌이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성취될 시간이 왔음을 모든 이에게 전하라. 이 경고는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드레 피오 신부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피오 신부만 이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 예언은 성모 마리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며 성 안나, 카타리나 에멜리, 복자 안나 마리아 타이지, 복자 요한 보스코,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등 여러 성인과 신비객에게 수세기에 걸쳐 나타나셨다. 친애하는 여러분, 대환난은 이보다 더 잘 설명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오 신부의 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무 늦기 전에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